안녕하십니까? 11 강의입니다. 이번 수업에서 와 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소리입니다. 이것은 와가 아닌 와. 이것은 와가 아닌 와. 자, 여기에서 와 하고 와는 홀로 음들을 구성할 때 또는 뒤에 오는 받침과 같이 음들을 구성할 때는 위 발음을 냅니다. 그런데 앞에는 자음 오고 뒤에 계속 우 또는 우가 오고 그 다음 와 또는 와가 오면 이것이 통째로 와 또는 으로 실현됩니다. 예를 들자면 이것은 자음 우, 으. 그러니까 두 번째 규칙이죠. 그래서 이것을 수브로 읽지 않고 이것을 통째로 스로 읽으면 됩니다. 다음은 쓰기 봅시다. 머리에서 아래로 다시 돌아와서 약간 점 찍고 아래로 다시 다음은 가운데 다시 다음은 와행을 같이 써보겠습니다.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와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, 꼬리 쓰기. 转 van 왜? 쪼아리
was. 뭐? Sony.